4월이면 생각이 납니다. 푸른 바다만 보면, 노란 병아리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가방을 맨 고등학생을 보면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됐는데, 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아직도 아무것도 밝혀내지도 못했는지 생각하고요. 미안해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4.16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 세월 엄마 아빠가 만든 합창단이죠. 네. 조율입니다. 조율. 이제 할게요. 잊지 말라달라고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었는지 답을 찾기 위해서 무대에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하나, 진실 하나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걸 안 알려줘서 끝없이 소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4.16 합창단 어머니 아버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울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너무 낫기 시작했네.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오늘 울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수인이 엄마부터 소개. 가수 1번. 7반 곽수인 엄마 김명임입니다. 가수는 아직 아닙니다. 가수야. 노래 부르면 가수고 판까지 냈으면 가수야. 가수 1번. 가수 2번. 네, 네. 저는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입니다. 창현이 엄마. 네. 가수 2위. 가수 네, 3. 3번 이은희 아빠 유경근입니다. 네. 아, 이 아저씨는 많이 보셨죠? 가수 3입니다. 오늘은. 자. 6반 호성이 엄마 정부자입니다. 네. 예명으로 쓰신다면서 가수 4는 안 그런다고? 네. 가수 5. 네,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기 잠깐만요. 네? 그 언제까지 잘못하시나 쭉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명 중에 4.16 합창단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누구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요? 저희들은 합창단의 팬들입니다. 아, 팬들은요? 네. 아, 그럴까요? 팬클럽. 그렇게, 그럼 팬클럽으로 할게요. 네네. 그러면 가수 한 명과 그 나머지 분들이구나.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신 게 네. 아, 가수는 한 분이구나. 같이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안 그랬어요? 뭐 실력은 괜찮은데. 네. 예. 아, 뭐, 실력은 괜찮은데. 예. 예. 아, 1056님 낯익은 얼굴들 아밤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잘 듣겠습니다. 노란 리본 매일 달고 다닙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가수는 한 명뿐이라고요? 네. 자, 가수 그러면 가수 어떻게 이렇게 또 책도 내고 음반도 내고 그렇게 됐습니까? 왜 노래를 불렀어야 됐나요? 그러니까 5년이 됐는데요. 네. 5년 동안 노래를 했는데 4월 16일이 되면 많이 피로를 하시더라고요. 네. 니네 노래 많이 하는데 니네 음반 없냐. 그래서 올해는 음반을 내기로 작정을 하고 네. 네, 2020년 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음반만 낼 게 아니라 5년이나 됐으니까 네. 책도 같이 내자 그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같이 내게 됐어요. 네.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시연이 어머님 노래를 부른 지는 되게 오래됐죠. 노래 부르고 다닌 지. 5년 됐어요. 5년 만 5년. 네. 그래요. 첫 번 그게 궁금하신 초창제 거잖아요. 초창제 가수였어요. 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냐. 네네네. 그게 궁금하신 처음에 거잖아요. 처음에 노래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부르지 않고 엔딩. 연습할 때 갔다가 네.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안 시켜주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중창단도 하고. 진짜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 지역 내에서는 그 여학교 축제 때 항상 초청받던 아, 그래요? 네, 그런 중창단이어서 하고 그래서 놀이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고 네.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일을 그렇게 저 집행위원장 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도저히 제가 일정을 맞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습 한 두어 번 하다가 못했고요. 예은이가 그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빠를 닮았군요. 그럼 글쎄요 노래를 좋아했죠. 네. 잘 부른다기보다는 좋아했죠. 네. 그래요? 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아니 저는 오늘 운전기사로 따라온 거기 때문에 말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 그 엄마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은이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 예. 공백이 생기면 계속 얘기하세요. 틀리면. 예. 그러니까 그렇지. 저, 자꾸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쳐다보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창현이 어머니. 네. 오늘요. 네. 아, 저희 기역식이 있었어요. 안산에서. 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큰 행사는 못했지만 네. 간격을 좀 떼어놓고 무대도 저희가 합창단이 서긴 했는데 무대에서도 간격을 떨어져서 서서 노래도 하고 초청 가수도 있었어요. 초청 가수 누구? 4.16 예,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러면. 아니 저희 말고 누구요? 루시드 폴이라고 하시는. 네네. 네네. 원래 좀 그 광화문에서도 크게 준비해 하셨고 매년 큰 추모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조용히 예, 광화문은 네. 원래 4월 11일 날 하려고 했는데 네. 다 취소했죠. 왜냐면 네. 차량 행진으로 대신했었습니다. 네. 호성이 어머님은 가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깥에서는 계속 가수라고 하고 예명 쓰겠다 본명만 버리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왜 가수 아닌 척 하세요? 오늘 왜 그래? 저 오늘은 여성스러우고 싶어. 아 컨셉이? 아, 네. 오늘은 호성이 어머니는 우리 호성이가 옆에 오늘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4.16 합창단에 가입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네 그렇잖아요. 네, 불렀는데 왜 가수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너무 못해서 쫓겨났어. 진짜요? 이거 맞습니까? 일단은 정정 들어갑니다. 초창기에 네. 안 계셔. 우리 지금 네, 창인이 어머님이 안 계셨고 이제 합창단을 만들려고 준비할 때 한 두 번 정도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네. 저가 오히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아예 그냥 빠졌습니다. 이거 괜히 민폐만 줄 것 같아서. 네. 초창기에 네. 아 저는 근데 광장에서 어머님 아버님들 노래 부르는 거 좋은데 아 너무 막 슬프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울컥해지잖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 맨날 노래 부를 때 막 울던데 나 같으면 도망가겠어. 근데 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불러야 됐어요? 사람들 만나는 그게 수단 통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촛불 집회도 올라갔잖아요. 네. 한 번에 거의 50만, 100만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네, 4.16을 알리고 세월호 싸움 아직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고 또 저희 그러니까 노래 자식을 잃은 부모가 노래한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아 점점 노래하다 네. 보니까? 네. 우리끼리 왜냐하면 저희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웃고 떠들고 상상 이상으로 막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아, 재밌게 잘 우리끼리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지내야죠. 그게 돼요. 네. 네.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네. 무슨 자식을 잃고 엄마가 돼가지고 저렇게 웃고 떠들까 보러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끼리는 그렇게 가능해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저희 스스로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의외로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맨날 우는 모습보다. 아 그럼요. 네. 잘 지내셔야죠. 네. 잘 버티시고 잘 지내주는 게 저희한테도 힘이 되고 그렇죠. 희망이 되고요. 그리고 네. 네. 시원이 어머니하고 호성이 어머님은
저기 배우 아닌가요? 가수 아니고 배우로도 활동했잖아. 아니 우리 배우님. 정정해져. 그러니까 극단. 극단. 네, 단장님. 단장님. 단장님이세요? 네. 네. 여기는 합창단 단장님, 국단 단장님.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 높은 분들만 모시고 네. 왔어요. 옆에 예은이 아버지는 운전기사.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극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생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존자 어머니 한 분하고 유가족 어머니 여섯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하는데 네. 처음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민분들이 처음부터 함께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보답하는 방법 또 그분들이 항상 우리한테 와주셨는데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답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가 있을까 그런 취지로 극을 예, 네.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합창단 근데 이렇게 보고 오디션도 보고 막 떨어뜨리고 그렇습니까? 아, 저 아빠는 너무 못해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제발 누구? 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극단에는 사람이 네, 없구나. 네, 네. 합창단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네. 사람이 부족하다고? 전부 다 이 컨택을 다 오시라고 제발 하는... 오시라고 정말 한두 번 다 얘기했어요. 근데 잘 안 와요? 안 와요. 안 떨어뜨리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한번 이번에는 좀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제가 중학생 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연출했었습니다. 아... 연출? 아, 또 예은이 아버지는 또 뭐 추억이 그냥 새록새록해요. 여기 그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극단 그 처음에 연극 시작을 했을 때 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모두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합창 노래는 그럴 수 있다. 네. 사실은 이 노래를 하면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엄마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재주가 별로 없으시거나 좀 숙소로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합창단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네, 서로 교감하고 네. 그래서 우리 주고. 세월호 가족들 연대 활동에 우리 합창단이 참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연극은 처음에 얘기 듣고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연극을 하면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대본 나오고 대충 보니까 막 애들 역할도 있고 막 그런데 네. 와 엄마들이 교복 입고 애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상하고 어색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꿈을 심어줘야지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봤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 보자마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보는 내내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웃기는 장면에서 웃기도 하고 박수 치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창할 때도 그랬지만 보면서 와, 저 노래 저 가사를 부를 때 저 엄마 저 아빠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아니까. 그다음에 연극하면서도 그 대사를 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뭐가 막 서져나올지 내가 아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해내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배우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그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니까 아유 분장을 했어요. 분장. 자 노래 듣고 갈게요. 아까 조율 들어보니까 노래 수준이 수준급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초창기에 노래가 나오겠어요. 오디션 다시 보자고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은 아버님 SNS로 소통하시죠. 저 열혈 팔로워입니다. 청취자들이 계속 사연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자 합창 단장님 신청곡을 들을까요? 극단 단장님 신청곡을 볼까 들을까? 누구 먼저? 자 그러면은 우리 극단 단장님 수인이 어머님이 신청하신 수인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죠? 네. 백지영의 한참 지나서 듣고 올까요? 네. 7598님 얼마 전에 공작소에서 리본도 받았어요. 기억할게요. 1325님은 합창단 주디도 꼭 불러서 참가시키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뉴스에 지금 뉴스에 노래로 연극으로 가슴에 새긴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잘 찍어갔어요? 네. 네. 아,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아요. 그렇죠. 네. 노래 부르면 아 노래 부르면 이렇게 저렇게 즐겁게 노래 불러서 전 좋더라고요. 네네. 그죠? 네. 사람 다른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같이 저희 합창단 단원끼리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좀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점점? 가족 이상으로. 네. 네. 아무튼 수인이는 노래 듣는 수준도 높네요. 아 예쁘나 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연이 어머니는 대외 협력 부장이네요. 그죠? 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대외 협력 일을 하는 거죠. 대외적인 일을. 요새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가장 이렇게 대외적으로 뭘 좀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대외 네. 협력적으로. 네. 뭐 시민분들과 뭐 함께 뭐를 한다던가 소통하는 창구. 그러니까는 그 간담회 같은 거 저희 가족들이 2014년도부터 전국으로 네.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관련한 섭외나 그다음에 기획 그런 뭐 국민들과 함께하는 서명이나 뭐 이런 거 조직하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세월호 엄마들은. 그리고 막 단식 이런 거 말고 저기 서명 이런 거 말고 그냥 노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냥 밥 먹기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운동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폭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길거리에서 서명전 이런 것도 안 하고.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아직도. 네. 사실 잘 따져보면 네. 많은 숙제를 풀긴 풀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전혀 안 풀린 게 아니니까요. 뭐 뉴스에도 이제 오늘 많이 나올 텐데 뭐 검찰이 수사하면서 벌써 11명이나 추가 기소하기도 했고 예. 예, 뭐 계속 수사하고 또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진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네.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막히니까 좀 답답한 건데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304명의 승객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네. 죽임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를 알고 싶은 건데 네. 이제 그 부분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서 애들이 진상규명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슴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선거 때 나 그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선거 때만 되면 세월호 가족들 폄훼하고 아무런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저께 그저께 하던 얘기처럼. 뒤에서 우리 저기 사랑방에서 하던 대로 괜찮아 여기는. 방송 사고 나도 괜찮아. 사장이 책임질 거야. 우리 괜찮아요. 네. 우리 차량 10일 날이죠. 네. 네. 이게 11일인가요? 안산에서 검찰청하고 강화문으로 올라온 차량일 때. 차량 행진했죠. 행진 때 네. 저는 저 못 올라오고 부천으로 갔어요. 차명진. 네. 네.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만나러 갔는데 얼굴은 만나지 못하고요. 그냥 왔지만은 참 그 아저씨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 듣고 있으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요즘에 뭐 개로 비교를 하던데 요즘 개들은 너무 귀여워서 개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왜 저럴까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막말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가 좀 세 보이려고 그런 데 가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어난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시민들이 세금을 낸 걸 가지고 월급을 받고 국회의원을 일을 하는 사람이 평범한 시민의 자식과 가족을 잃은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했다는 거 나는 어쨌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저 엄마 미쳤나 하지만 내가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예. 오히려 그냥 국민이 이번 선거 때도 보여줬잖아요. 어제. 네. 예,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드는 게 국민이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국회의원도 좀 인성을 보고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일이 막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 선거 사무원은 또 세월호 이렇게 현수막 다 훼손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는 어떤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예, 그 사람들도 아 세월호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죽는구나, 맨날 깨지는구나. 네. 아, 막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나? 그래서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세월호 프레임을 깨야 되겠다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앞에서. 그리고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후원금이 와요. 선물도 오고. 그분 32.5%도 보여줘요. 어찌 보면 32.5%의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또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2014년하고 2020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2014년에 저희가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만들려고 할 때 갑자기 카톡으로 이상한 루머가 돌면서 저희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네.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났었거든요. 그런데 네. 6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 특수단이나 사참위가 이제 끝나기가 예정이 끝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다음에 이어서 새롭게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6년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이 이상한 모욕과 조롱과 이상한 루머들을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6년이나 지났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그 배후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계속 그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좀 인간 같지 않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상처가 크죠. 솔직히 말해서 상처가 크죠. 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왜 우리 아이들은 이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네. 부모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자꾸 6년이 또 되어가고 이제 7년을 바라보는데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두렵고 예, 애들한테는 더더욱 더 미안하고 예. 네. 그러니까 복잡한 막 생각이 이 생각 중에 다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예, 왜 세월호 하면은 저렇게 막말하고 저렇게 막으려고 하지? 예. 세월호, 네. 네.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빚진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그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 표현이기도 하니까 조금 잘 견뎌주십시오. 180억 석을 괜히 줬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맞아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줬어요. 정권 교체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했고요. 부조하지 않고 이 진실을 묻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 처벌하라고 지금 정권 바꾸고 의회 권력도 바꿔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마음에 세월호가 이렇게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고소해 주세요. 이해해 주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다시는 국회에 그런 자들이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저기 남의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벌받아야죠. 가족들이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대신 욕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가 순수 음악 방송이에요. 말 많이 안 하고 노래 듣는 방송이거든요. 모르셨죠? 노래 듣다가 신청자들 신청곡 하면 선물을 주는 막 선물만 주고 노래만 틀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얘기하다가 지금 자 시연이 신청곡을 들어야 되나 창현이 신청곡 들어야 되나 예은이 호성이 누구 거부터 들을까요? 얼른
누구? 걸스데이가 아 좋아요. 네, 좋을 나, 것 자, 창현이 엄마 신청곡입니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창현이가 평소에 걸스데이를 좋아했대요. 해리 좋아했나 봐. 해리. 21대 국회가 금방 시작됩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데 아 국회가 우리 가족들한테 아니면 아 세월호를 위해서 뭔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죠. 제가 여기 비면 예은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비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지금 얘기 안 해도 그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네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에는 야당이라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엔 여당 과반이 안 돼서 못 그렇죠. 한다고 그랬고요.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여당이 됐는데, 예. 또 집권당이 됐는데, 네. 이게 과반이 안 되고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아서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집권당의 과반을 훨씬 넘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심지어 3분의 2까지 달하는 의석을 지금 갖고 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핑계 될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계신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생명안전공헌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세상을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그래서 지금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가족들, 세월호를 위해서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단장님, 합창 단장님 오늘 예, 주인공이세요. 가수. 많죠. 네. 일단은 감사부터 드려야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국회에서 안 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세월호에 대해서 특별히 비난하고 네. 예, 막말했던 분들은. 네. 거의 다 대부분 들어오지 네, 않았습니다. 네. 다 떨어졌어요. 네.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싶고 저희 아이들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네.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미 분위기는 딱 조성이 됐는데 아버님 말씀하신 부경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 전환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런 암울하던 분위기는 싹 날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 우리 시대 우리의 분위기로 이끌어왔는데 과감하게 정말 더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세월호에 관해서도 저희도 그냥 2014년도에 했던 말들 그대로 다시 다 하고 싶어요. 대통령한테 네. 가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피켓팅도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 실제적인 성과로 안 나타나서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피켓팅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오늘 광화문에서 광화문 피켓팅도 있었거든요. 네. 청와대까지 쭉 가는 거기에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더라고요. 저는 안 갔는데 못 갔는데 놀랐어요. 많이 나와주셨다고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처럼 노란 옷도 많이 입어주시고 네. 또 가방에 노란 리본도 달아주시고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니까 바로 통합당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만이 아니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길.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날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언제나 촛불을 다시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만 말하세요. 말만 하세요.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나갑니다. LED 초 준비 완료입니다. 이런 시민들이 있죠. 너무 많죠. 통쾌하네요. 그런 네. 말들. 더 잘 드시고 더 건강 챙기고 더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이제 단식 서명도 좋지만
단식 서명이 이제 나는 싫어 좋지만이 아니라 방송에도 많이 나와줘 그래요 방송 많이 나오고 단식 그런 거 하지 말고 많이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비싼 거 먹는 거 그런 거 있고 서명 그런 거 말고 댄스 파티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 좀 즐겁게 이렇게 한 가지 더 차에 네? 노란 스티커 아주 당당하게 크게 붙이고 다녀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벌써 이건 저희는 한 시간짜리였는데요. 50몇 분이어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선물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자고요. 우리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하셔요. 네, 무슨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세요. 네, 시간이 없나요? 네. 우리 시연이 신청곡을 안 틀어주나요? 아니 틀게. 시연이 신청곡으로 마무리해야 되나? 그건 좀 이따가. 얼른 자 다른 얘기.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예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6주기를 맞이하면서도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7주기에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한 수 있게 꼭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올해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지만 올해 저희와 같이 주목해서 열심히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연이 엄마 말씀을 못한다고 하더니 말을 엄청 준비 많이 하셨네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시연이 신청곡 참깨와 솜사탕의 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성이 엄마 마지막으로 안 할 거예요? 지금 할까요? 얘기? 네,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4.16 가족협의회 추모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모부서를 처음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 또 304분도 이제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인천에 추모공원이 설립이 돼서 거기에 모셔 있고 우리 네. 250명의 우리 아이들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자면 불쌍하고 가여운 네. 우리 새끼들 좀 데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만난 거에서 상처를 주고 싶었었고 그다음에 밖에 분들이 진상규명만 외치고 다녔을 때 나는 막연하게 국가 상대로 어떻게 싸워보지? 네. 그 벽이 너무 커서 그러면 나라도 우리 아이들 만난 거 상처를 주고 우리 아이들 생명안전공원 지금 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공간 만들어서 아이들 데려와서 엄마 아빠의 있는 그곳에 본인들의 고향이 있는 그곳에 추억이 있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게 제 얘기를 하다만 길지만은 이것은 유가족의 엄마 아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사회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다. 예. 여기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안산 하랑유원지를 우리 아이들이 있는 생명안전공원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생명제일에 배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사회 그 교육도 받으면서 그러면은 안산이 공단의 도시, 아픔의 도시, 애국인이 많은 도시, 세월호까지 아픈 도시가 아니라 희망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이 먹어서 우리 아이들 있는 곳에 더 열심히 쓸고 닦고 마을분들 만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동네에 생명안전공 홍보도 하고 부모님들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공방 엄마들이 가서 체험 부스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극반도 있고 합창단도 있지만 들으면 우리 호성이 엄마는 연설반이야 연설반. 말을 잘하셔가지고 볼 때마다 말을 계속 말이 더 잘하셔요. 그죠?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협의회와 전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국민 여러분 우리 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로 나가는 길에 앞장서서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호성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네. 호성이가 좋아하는 몬스터엑스 기현의 서울의 달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노래는 예은이 신청곡이에요. 네. 예은이가 제이레빗을 좋아해. 웃으며 넘길래. 자, 예은이 아빠. 말을 길게 해야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시간은 없고. 아, 괜찮아요. 그냥 하다가 하는 동안에. 저희들도 즐겁게 보내고 싶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은 내년까지 1년 안에 진상 규명 끝내고 싶고요. 꼭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예. 진상 규명을 얼른 하고. 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고 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이 중요합니다. 선거 치르고요. 사람들이 아 이제 앞으로 이 사회를 앞으로 밀어야 된다는 이렇게 각성하고 있을 때 우리 세월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하지도 못하고 덮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진실도 밝히고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왔잖아요. 네. 아, 네. 보기만 하면 미안해 죽겠어. 미안해요.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6일 날 이 뜻깊은 날 뜻깊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항상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의 화두를 던져주셔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별이 돼서 반짝반짝 빛나게 그 의미를 계속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울지 말고 이제 어디 가서. 네, 네. 아,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4.16 합창단의 노래요 날아가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님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네.